자, 오늘은 또한 주의 시작, 어떤 이슈들로 시작을 해볼까요? 두 분이 포착한 이슈 확인해 볼 텐데, 먼저 실리서브위원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치매를 일으키는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은 인류가 풀지 못하고 있는 난제 중 하나이죠. 다음 달 1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알츠하이머 국제학회가 개최됩니다. 국내에서도 다수의 제약 바이오사가 참가해서 기술력을 공개하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료제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1년 2조 3천억 원에서 27년에는 54조 8천억 원 규모로 연평균 64%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치매 시장. 앞으로의 방향성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치매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선별해보고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리서브위원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위원님, 뭐 제약바이오의 진심이시니까 신위원님은 전에 저희가 한번 플랫폼도 봤고 CDMO도 봤고 자가면역 치료제도 봤고 뭐 비만 치료제도 봤고 이번에는 치매 치료제입니다. 네, 뭐 바이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아니요 K바이오에 대해서 항상 그렇죠? 일말에 그건 갖고 계셔야 돼요, 긴장감은. 아시다시피 지금 재무제표에서 빨간 재무제표에서 제대로 금액 찍히는 기업 거의 없고 네네. 시뻘개요, 전부 다. 아, 그렇죠. 네, 실적상으로. 자, 그리고 그렇죠. 미래의 거를 엄청 땡겨온 데다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의 여러 부분이 잘 나가서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역량이 안 되는데 주가만 올라있는 기업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질 경우에 엄청난 다이나믹한 움직임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바이오가 재밌긴 재밌죠.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가치주의 반열에 올랐다고 한 이유가 네네.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3나노, 2나노 뭐 아직도 뭐 그걸 몰라도 되는데 3나노, 2나노 뭐 이제 그 인텔과 뭐 지금 TSMC와 경쟁 뭐 이런 것들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네. 근데 바이오는 그것보다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나면은 좀 재미가 없고 새롭게 보는 이상 재미가 있다. 네, 이상한 쪽으로 왔는데 네네. 어쨌든 그래서 바이오가 재밌긴 합니다. 네. 근데 재밌는 대신에 더욱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 사람이랑 똑같아요. 아실 필요가 있고 네. 치매 치료가 이제 일라이릴리가 이제 이게 또 하나 있는 거죠. 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비만 치료제를 경쟁을 하는데 일라이릴리의 하나의 또 무기가 하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일라이릴리는 지금 치매 치료제를 FDA에서 허가를 드디어 받았습니다. 7월 초였죠. 그죠? 예, 네. 계속 튕겨냈거든요. FDA가 계속 보완해라 하다가 통과가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통과가 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치매가 정복이 됐느냐.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치매는 암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이라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네.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2023년도 대한민국 치매 현황이 있는데 2023년에 발표됐기 때문에 2022년까지 자료밖에 없겠죠. 그렇죠. 2022년 기준 국내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도 있는데요. 네. 이것도 명칭은 똑같아요.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23 했는데 이거는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가 지금 93만 5천 명이랍니다. 이건 2022년도 이후 자료여서 보건복지부 거는 2022년도 더 이후께 나옵니다. 네. 근데 여기서 65세 이상 중에서도 65세에서 74세 치매 환자 수 비중은 14%인데 여기서 75세에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75세 이상 치매 환자 수 비중이 무려 86%를.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 치매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나, 그리고 85세 이상으로 만약 가버린다? 네. 그럼 치매 환자 수가 35만 9천 명으로 전체 치매 환자 중에 38%를 85세 이상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래 살면은 좋은 것도 있는데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쵸. 100세 시대인데 길게 사는 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 것이 문제고 그 일본의 에자이라는 제약사에서 네. 내놓은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일라이릴리에서 내놓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렇죠. 도카네마비 하나 있고 레카네마비 하나 있어요. 이건 물질 이름인데 파는 제품명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두 개가 나왔는데 지금 문제가 그 두 개는 아주 극초기 치매 치료에만 좀 해당되는 거고 중증 치매는 치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네.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어쨌든 일라이릴리가 거기 건드렸기 때문에 노보노디스크보다 일라이릴리 선호하시는 분은 요게 하나 더 있다 해서 선호를 하시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 치매 환자의 70%에 육박하는 게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네네.
요거를 빼고 나머지가 혈관성, 알코올성 치매, 파킨슨병 치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치매가 걸리며 85세 이상이 되었을 때 급격히 확률이 높아진다. 설경구 씨랑 설현 씨가 주연했던 그 영화 있잖아요. 네. 그 범죄자 살인자가 치매가 걸려서 자기의 그 살인에 대한 부분도 다 잊어버리고 그쵸. 지금의 기억도 다 잊어버리면서 굉장히 비참한 결말을 갖는 영화거든요. 물론 영화에서 극적으로 그려진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딸이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세를 사는데 건강하게 딸과 함께 오래 살면은 추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반면에 그걸 만약에 고통스럽게 보낸다고 하면은 괜히 시간만 연장될 뿐이지 가족에게 오히려 고통을 전가시킬 수도 있는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매라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면서 우리가 암을 이어 정복해야 돼. 그쵸. 암은 그래도 조금 뭔가 효과가 나오고 그쵸. 있잖아요. 뭔가 효과들이 나오고 뭐 약이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있는데. 머크의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 적응증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면서 네. 여러 가지 암에 적응이 되면서 지금 해결되는 부분도 많이 생기고 있고 노바티스의 킴리아라고 혈액암의 원샷 원킬 항암제도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네. 뭐 여기서는 원샷 원킬이라는 얘기는 아직 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암 사망률로 우리가 뭐 전 세계가 뭐 인류가 힘들어했는 상황이었지만 뭔가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치매 치료제에는 뭔가 명확한 효과가 나는 것들을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치매를 걸리고 있는 사람, 치매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7월 초에 일라이 릴리가 도나네밥 FDA 승인을 받았는데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치매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들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있고 어떤 흐름은 어땠는지 고은별 앵커가 정리를 했으니까 확인을 좀 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근 안티에이징 시장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진행될수록 질환에 걸릴 확률이 큰 그러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시장이 주목을 받는 건데요. 대표적인 질환 역시나 치매 그리고 비만이 있습니다. 지금 치매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아무래도 다음 달 1일에 미국에서 치매 치료 알츠하이머에 관련된 치료 학회가 진행되는 만큼 거기에 참가하는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국내에서는 동아이스티와 샤페론이 지금 참가를 할 예정입니다. 동아이스티 같은 경우에는 전일 1%가량의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렸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가 크게 출렁였었고요. 그 후에 주가가 탄력을 받으면서 다시금 주가가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전일에도 69,700원 선까지 올라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동아이스티 같은 경우에는요. 알츠하이머 학회에 지금 출연을 해서 그로 인해 개발 중인 표적 치료제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샤페론 역시나 치매 치료제와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이죠. 전일에는 0.9%가량의 상승을 보인 채 마감을 했고요. 퓨처캠이 2%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최근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주가 추이 4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붙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 1.4%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났는데 알츠하이머병 혈액 검사를 좀 수출하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이오도스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리바이오와 함께 경구용 치매 치료제에 대한 기술력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전일에도 1%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치매 치료제 역시나 월요일장에 급격하게 장이 흔들릴 때는 크게 출렁이다가 굉장히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 중에 하나인데요. 치매 치료제 관련 기업들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자 이렇게 치매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뭐 역시 뭐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본능도 있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맑은 정신으로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욕구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종목들이 여러 가지는 있는데 사실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뚜렷하게 이거다라고 우리가 떠오르는 종목들이 없어요.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차트가 좋은 거를 고른 다음에 네. 그 내용을 붙여서 가져오는 타입이거든요. 네네. 차트가 안 좋으면 저는 안 가져와요. 제가 좋아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마이크로 디지털을 갖고 왔는데 마이크로 디지털이요? 예, 월봉에서 지금 상승 N자 쌍바닥이 나왔거든요. 오.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안 갖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 나왔으니까 저 설명을 좋게 붙인 거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차트가 망가져가지고 지금 망하고 있으면 갖고 오질 않습니다, 저는. 좋아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셀리버리 같은 지금 좀 마음이 아플 텐데 상장 폐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기술 특례 1호로 상장시켜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익은 안 나도 너네가 우리 무대에 대비해서 수혈, 자금 수혈도 하고 한번 맞고. 해봐라. 근데 이제 셀리버리가 안타깝게 이렇게 됐죠. 네. 한때는 뭐 4천 원짜리가 10만 원을 가서 한때 그 짤이 있었습니다. 여의도에서 식당 하시는 분이 셀리버리로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식당 폐업합니다. 그래서 되게 응원의 메시지 진짜였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기업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기업이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그 물을 이 거래소나 코스닥위원회에서 주니까 들어오는데 만약에 5년 연속, 5년 초과해서 영업 적자가 나면 이제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요. 그래서 안 되니까 빵집도 하고 꽃집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희망으로 가졌던 게 희망 고문이 되면서 망가지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 마이크로 디지털은 재무제표도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2023년부터 전환이 됐습니다. 흑자 전환 됐네. 다행히. 네. 그래서 영업이 매출액이 아니고 매출액이 나와도 영업이익이 5년 초과로 적자면 그쵸? 네.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서 그걸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플러스로 전환됐고 그럼 이제 제가 말한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가 예뻐서 가져온 거랑 재무제표도 일단 바이오 기업인데 플러스로 전환이 됐죠. 전환됐고. 그다음 이제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합니까? 예, 마이크로 디지털. 피플바이오랑 관련이 있어요. 피플바이오랑. 피플바이오가 지금 최근에 알츠하이머병 혈액 검사 수출용 제품 알치온 플러스를 영국 의약품 및 의료제품 규제청에 정식 등록 완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영국이 아까 제가 85세 이상에서 급격히 우리나라가 늘어난다고 네네. 얘기 드렸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그쵸? 뭐 흑인, 뭐 동양인의 약간 차이만 있겠죠. 영국이 전체 인구가 6,700만 명인데 이 중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100만여 명인 16.2%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 국가예요. 그쵸. 곧 있으면 초고령 국가로 돌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곧 있으면 치매 환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국가고요. 거기에 피플바이오가 이제 혈액검사 수출용 제품 알치온 플러스를 팔았는데 네. 왜 여기서 마이크로 디지털에 관련이 있느냐. 네. 2020년에 4년 전에 피플바이오랑 이 지금 이 마이크로 디지털이 업무 협약을 맺어요. 근데 업무 협약을 맺은 내용이 뭐냐면은 혈액 기반 퇴행성 질환인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크로이츠펠트 야코병 진단하는데 피플바이오의 기술이 쓰이고요. 그럼 마이크로 디지털의 기술은 뭐를 쓰느냐. 네. 마이크로 디지털은 초정밀 광학기술 기반으로 한 면역진단 자동화 시스템 기술이 있어요. 이거 두 개를 접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디지털의 기술로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감염병 대상자로 최대 80명을 동시 진단할 수 있는 전자동 면역진단 시스템인 다이아몬드라는 걸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둘이 협업을 했는데 그 협업해서 치료하려는 그 대상이 타겟 대상이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치매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마이크로 디지털 종목을 좀 발굴을 해주셨어요. 피플바이오와의 연동성도 좀 보면서 저희가 대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차트도 좋고 흑자 전환했고 이런 상황, 이 모멘텀도 함께 발견을 해봤어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기정 파트너님은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거의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적자 기업이라서 정말 그쵸? 종목 발굴에 어려움을 많이 느꼈는데요. 네. 저는 이제 바이오톡스텍 종목을 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사실 작년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네네. 영업이익을 적자를 냈는데 그 이유가 이 기업이 이제 또 주력으로 하는 그 제약 사업 중에 하나가 CRO 사업입니다. CRO 같은 경우는 임상시험 수탁기관이라고 해서 개발 임상이라든지 내지는 비임상시험을 대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요. 이쪽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방산업인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가 좀 부진하면은 유동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런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일단 미리 좀 고려하시고 흐름을 보셔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기업이 지금 치매치료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는 이유는 아리바이오와 같이 함께 복합치료 치매제를 치료제를 지금 현재 연구
개발을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네. 소식이 부각되면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아리바이오에서 만들고 있는 지금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신경세포를 억제하거나 내지는 장기기억 형성 단백질과 그 뇌세포 증식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이런 다중작용 기전의 경구역 치매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 독점 판매권을 중국 제약사에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됐는데요. 이미 지금 선급금 약 1,200억 원 정도를 올해 중반부터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앞으로 좀 확보하면서 갈 수 있다는 점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일스톤과 판매에 따른 로열티 등이 최대 9,000억 정도까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독점 판매권 계약에 따른 수혜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미국에 이어서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과의 제약사 관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임상 국가 11개 국가에서 지금 임상 센터에서 지금 임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네. 2026년도 상반기에 마무리를 해서 이제 그 톱라인도 발표하고 신약 허가 신청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KOTC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이 아리바이오가 지금 현재는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1월 달에 소록스 쪽에서 지분 인수를 네. 진행을 했었는데요. 우회 상장을 그전에는 이제 고려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이제 그 우회 상장에 대한 여부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아리바이오는 이런 그 KOTC 시장에서는 거래 정지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보시면서 바이오톡 스택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재 바이오톡스텍 주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이후 네. 지금 2020년도 최저가 구간 때까지 거의 빠져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네. 제약 바이오 섹터가 올라갈 때마다 바이오톡스텍 주가 역시도 같이 함께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다는 건데요. 2018년도에 상승세 한 번 그리고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사이까지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쌍봉을 만들어줬었는데 네. 한 번쯤 시세를 이렇게 폭발한다면은 강한 상승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현 시점에선 전고점 구간대인 6,000원 구간까지의 주가 회복세에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좋은 상황인데 치매 치료제 쪽으로도 모멘텀이 좀 옮겨가면서 수급이 옮겨가면서 함께 상승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착한 이슈 함께 확인해봤고요.